안녕하세요, 또보니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두 분의 구성을 한 번에 소개시켜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김택민님의 두베렌박 2만원이랑 여진님께서 구매해주신 두베렌박 18,000원 이렇게 해서 가격대가 거의 비슷해가지고 한번 영상을 같이 찍게 되었습니다. 두 분 다 영상 요청은 따로 하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시간이 남아서 한번 찍어보았고요. 뒤에는 이렇게 먹거리랑 쿠폰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김택민님과 여진님의 구성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먼저 왼쪽에는 김택민님 구성, 오른쪽에는 여진님 구성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놓아주었고, 그러면 인스랑 떡메 순으로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김택민님 구성으로 농사하는 매미 ODP 인스 한 세트, 그 다음에 복고포 모찌 떡메 모찌 한 건, 그 다음에 로비어 침대 떡메 모찌 한 건, 그 다음 로비어 인스 한 세트, 그 다음 이렇게 두부 떡메모지 한 건 들어갑니다. 그 다음으로 여진님은 이렇게 여름바다 수영장 매미 오디피 인스 한 세트, 그 다음에 이렇게 뽀두 핑크 요술 떡메모지 한 건, 그 다음에 똑같이 로비어 떡메모지 한 건, 그 다음 요런 편의점 인스 한 세트, 그 다음으로 이렇게 삐 미니 떡메모지 한 건 들어갑니다. 그 다음으로 김택민님 구성에는 요런 뽀두 시리얼 포토카드랑 로비어 인스가 한 세트씩 들어갑니다. 그 다음으로 여진님 구성에는 요런 동무손 한 세트랑 그 다음 요런 로비어 인스가 한 세트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요거는 바나나 수수 동무손 한 세트, 그 다음에 요런 여우냥 분식 동무손 한 세트, 그 다음 요런 토미 베이커리 동무손 한 세트, 그 다음 요런 오 카스타드 메모리 동무손 한 세트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그 여진님 구성에는 요런 초코, 여진님 구성에는 딸기 조화 수수 한 세트, 그 다음 요런 바닷속 여운양 도무송 한 세트, 토이 베이커리 도무송 한 세트, 그 다음으로 요거 초코벨림도 안에 공룡 요거 여운양 도무송 한 세트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김택민님 구성에 이런 바다매미 도무송 한 세트, 그 다음에 돈 쓰는 피 도무송 한 세트, 그 다음 요런 포포냥 도무송 한 세트, 그 다음에 요런 신랑 야로 한 세트, 그 다음에 이렇게 보리 메모 도무송, 그 다음에 요런 쿠션매미 도무송, 나비 친구들 도무송, 그 다음에 상어감이 도무송, 이거는 메이 도무송이고요. 그 다음 요거는 머랭쿠키 여우냥, 그 다음 강시 공기운이 도무송, 초코가요 도무송, 그 다음 로비아 상어맛 도무송이랑 그 다음 요런 귀여운 도무송들 한 세트씩 들어갑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렸고, 그 다음에 여진님 구성에도 도무송들 들어가는데 바다미미 도무송 한 세트, 그 다음에 돈스는피 도무송 한 세트, 포포냥 메모 도무송 한 세트, 겨울님 출처 공기운이 도무송, 그 다음 요런 까요 도무송, 그 다음 신부야로 도무송, 이거는 메모 포드 도무송, 바리스타 매미 도무송, 그 다음 나비친구들 삐, 그 다음에 우산 까미 도무송, 메이 도무송, 그 다음 요런 귀여운 까미 도무송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김택민님께서 2,000원치를 더 구매해주셔가지고 조금 더 김택민님 고성에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제 덤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김택민님 덤으로는 초코조화 수수 도무송 한 세트, 요런 강시 곰듀이 떡메모지 한 건, 그 다음에 요런 매미 곰듀이 포토카드 한 세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런 흑임자 도무송 한 세트, 그 다음에 까요 한 세트, 인어공주 삐 한 세트, 그 다음 요런 포드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까지 김택민님 덤까지 소개시켜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여진님은 요런 곰듀이 떡메가 동일하게 한 건이 들어가고 이렇게 매미 곰듀이 포카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흑임자 도무송도 같이 들어가고 요런 구름 까요 도무송, 그 다음 요런 삐까 도무송이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포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각각 이렇게 말랑이 하나씩 들어가요. 이렇게 흰색이랑 보라색 말랑이 하나씩 넣어드릴게요. 짠! 이렇게 해가지고 김택민님과 여진님께서 구매해주신 물품이고요. 두 분 다 구매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예쁘게 포장해서 보내드릴게요. 안녕!